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 색깔을 띤 채소, 과일, 생선은 암을 억제하고 진행을 확 늦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뭐, 채소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과일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뭐, 생선이나 뭐, 조개류, 그 다음에 뭐,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많이 이제 얘기하고, 공부하셨는데, 사실 뭐, 헷갈리기도 하고,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잘 모를 텐데, 오늘은 제가 딱 색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을 띤 채소, 과일, 뭐, 생선, 드시면 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빨강, 주황, 노랑 이세 가지 색깔을 띤 채소, 과일, 생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파이토케미컬 때문에 이 채소, 과일을 먹는 거거든요. 뭐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이제 암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파이토케미컬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강, 주황, 노랑색에는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성분이 암을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제 베타카로틴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베타카로틴이 이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노란색을 내는 색소로 체내에 흡수되면은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우리가 이제 노란색 뭐 채소 과일 먹으면은 우리는 사실상 이 베타카로틴을 먹는 거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또 리코펜. 리코펜은 붉은색 색소입니다. 토마토나 이제 수박에 풍부하죠. 리코펜 역시 암을 예방하거나 막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 연어나 송어, 새우, 게, 뭐 약간 주황빛, 붉은빛, 뭐 이런 색깔 띠죠? 이것도 역시 카로티노이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보시고 이 색깔에 맞춰서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똑같은 뭐 파프리카나 뭐콩뭐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이 색깔에 따라서 들어있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빨강, 주황, 노랑색 이 식품들을 드시면은 이런 이제 암에 좋은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물질로 식사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 한 가지 성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베타카로틴을 엄청 넣어가지고 만든 이제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한 가지만 다량 섭취하면은 해가 될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투여한 결과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비싼 뭔가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거 드실 바에 차라리 아침에 바나나 한 개, 차라리 사과 하나 이런 걸 드시는 게 훨씬 더 영양 섭취 측면에서도 좋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효과 없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성분만 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흡수하는 데는 다양한 인접 영양분들이 필요해서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그 특정 성분만 넣인 걸 먹으면은 다른 게 없잖아요. 뭐 효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의 효과가 흡수되지 않거나 발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 책을 쓰신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뭐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 산업적으로 돌아가는, 또 상업적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제약 산업,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쨌거나 정말 찐은 아주 신선하고 몸에 좋은 채소 과일을 다량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워낙 뭐 유튜브나 뭐 다른데 광고도 많고 뭐 마치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현혹되기가 쉽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비타민 한 알에 뭐 사과 몇십 개 들어있다, 몇십 개 분량의 뭐 비타민 C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아주 100% 인정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약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제 가짜 약 효과인데,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문을 보내는 전문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의 그 주요 종류와 함유식품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알파카로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알파카로틴, 당근, 단호박, 고추에 많이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 당근, 신선초, 소승채, 단호박, 차조기, 쑥갓, 고추, 말라바, 시금치, 부추, 파슬리, 시금치, 피망, 망고. 베타크립토크산틴, 귤 등의 감귤류에 들어있고요. 리코펜, 토마토, 수박, 감, 핑크, 뭐 핑크 그레이프프루트, 살구, 구아버. 우리나라에 좀 없는, 뭐 제가 볼 수 없는 채소과일도 많네요. 루테인은 이제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콩류, 달걀, 노른자, 옥수수. 아스타크산틴은 새우, 게, 연어, 송어, 도미, 잉어. 제아키크산틴은 옥수수, 달걀, 노른자. 푸코크산틴은 미역, 토세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들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리코펜, 빨간색 과일, 뭐 수박이나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리코펜은 다양한 암의 발생을 늦춥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연구 결과 리코펜 함량이 높은 남성은 전립선 암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코펜을 많이 섭취한 여성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리코펜은 폐암이나 난소암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하니까 토마토, 수박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결론,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는 암의 발생이나 억제력이 뛰어납니다. 노란, 주황, 빨간색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게 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 식물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뭐 천적들이 많죠. 뭐 새, 동물, 뭐 곤충, 뭐 찐득이,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물질, 식물들이 이런 것들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방어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뭔가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 내에서 우리 안에 나쁜 이제 세포, 암세포를 이제 제거하고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주 신선한 식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